어머니 맛이 어떠세요? 맛있네. 부드럽죠? 아, 참 맛있네. 어머니가 돈을 숨겨놨다고 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.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어머니 이쪽에 숨겨놓은 거 맞죠? 아, 이거 안 열었나? 없습니다. 없어. 없어요. 다시 옷을 정리하고 도로 이어놔야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옷도 이거 다 가져와가 새로 다 챙겨야 되네. 네, 아닙니다. 지금 이거를 다 지금 입을 수 있는 거 하고 입을 수 없는 거 하고 다 다시 정리해야 돼. 그 어머니 겨울에도 이 짧은 거는 이렇게 입죠? 그죠? 안에 여름 거는 여름 거대로 해가 또 해야 되고 그렇죠. 여름 옷이 많네.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네요. 이런 옷도 어머니 입으면 괜찮잖아요. 시원해. 그죠? 이거는 저 여름에 더울 때 찹찹하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겠습니다. 이거는. 네. 이것도 짧은데 겨울에 입을 수 있나요? 지금 못 입죠. 네. 그래서 여기 세 부분만 겨울 거 입는 거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. 아, 힘들어서 안 돼요, 어머니. 나중에 이래 가지고 제가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입으시면 됩니다. 이제 빨래도 늘어놨고 이제 거의 일이 다 끝나갑니다. 야, 오늘 사면 소식이 있네요. 박근혜 대통령 사면 소식. 아,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여야는
자기들 어느 쪽이 이익인지 득실을 따지고 왜 이명박도 풀어주지 않았나 이래 얘기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명박 쪽에서 얘기하죠. 이명박을 따르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풀어줘요 이렇게. 예, 아직 상근은 오래 안 살았죠. 네, 아직 여론이 안 좋아요. 풀어주라는 여론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. 예, 아,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? 똑똑하신데 응?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십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 뭐 풀어준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. 이거는 팔이 길지만은 여름이 시원하겠다 이거면. 그래, 내가 이것도 나이 이거라 그냥 이걸로 그래. 네. 절대 안 줄게. 어머니 다 하세요. 어머니 다. 그래, 내 이거. 어머니 다 하시면 됩니다. 집에 일하러 다니는데 이름 입으라고 그래 안락했지. 안 입으라고 그래 안 줄게. 네. 이제 다 내가 입을 것 보이다. 그렇네.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. 입을 게 너무 많네. 여기 한 칸, 두 칸, 세 칸, 야, 맨 앞줄에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 정리해놨습니다. 오늘 막 돈 찾는다고 그죠? 어? 어디 숨겨놨는지 몰라가지고 돈 찾는다고. 근데 있어야죠. 그죠? 그거는 입고 나가야 다 줬다 하더라. 어머니 참 좋아해. 옷이 예쁩니다. 우리 친구들도 예쁘다. 네. 색깔도 이 색깔도 괜찮잖아요. 이것도 이것도 괜찮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거 요거 김 대주인. 예. 그것도 아이고 이제 밤여서 어두운 거 좋네요. 그때 딱 한 번 입고 갔는데. 네. 자 앉아 다 돼갑니다. 아이고 이제 다 돼간다. 이거 인연은 그래. 블러시지 새옷이. 어, 새옷도 몇 개가 있네요. 있나? 네. 옷은 충분합니다. 옷은 충분하고.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이제 일어놓으면은 어머니가 조금 더 쉽게 옷을 입을 수 있겠네. 70 넘으면 옷 사 입을 필요 없어. 맞습니다. 이때는 네. 입을 때. 예. 78. 자, 요것도 얇은 거네. 그거는 진짜 오래됐다. 아, 오래됐어요 이거. 몇 년 정도 됐습니까? 아, 이거. 한 7, 8년 됐어. 7, 8년 됐어요? 오래됐다. 예. 그래서 다 오래된 옷이다. 그렇지. 자, 앉아 정리 다 했습니다. 앉아. 앉아. 어머니 저 목욕하고 하실 때 요것만 앞에 것만 네 입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세 개. 알겠죠? 예. 만세. 끝났습니다. 안녕. 네? 예, 앉아. 어머니 뭐 돈을 모은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시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, 예.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은 이제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합시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추억을 만드는 일에 돈을 쓰면 됩니다. 이거 돈 이제 돈 내는데 너무 안 달려. 예예. 그러니까 추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. 나는 돈 이제 돈 없습니다. 예. 돈 필요 없습니다. 돈 필요 없습니다. 예.
추억이 중요하지. 그 있어도 그 누가 쓰겠습니까? 그렇게. 그럼 많은 것도 아니고, 그죠? 이제 가야 되는 우리. 예예. 우리 뭐 하,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어머니도 뭐 생각하시는 게 있고 또 우리한테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다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여행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가도록 해봅시다. 네. 알겠죠? 네. 안녕. 이거 보지도 못한다. 전부 다 한 번씩. 응.